무더운 여름입니다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나 바다가 그립지요 이 땅의 물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보문의 예수의 선자가 미래에 이루어질 환상 내용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거든요. 그면 포로가 왔거든요. 성전이 없어요, 불타서. 그런데 지금 성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7 장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 이이 절에 성이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성전 밑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는 겁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에 흘리신 피, 그 피가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됐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질 흘라 내가 살만지시리라그 육체를 깨뜨려서 성을 흘었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생수의 그런 듯이 예수님 말하기를 명절 끝날 큰날 외쳐가라사대 누군지 목마르 내게 와서 마시라. 자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충만의 단계가 네 단계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단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첫 번째 단계가 발목에 찼어요. 어이 발목에 오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 발로 교회 지금 나오는 단계. 하나님 살아계심 말아요. 어두 번째 단계 보니까 무릎이 올랐어요. 이건 무릎으로 기도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어, 체험할 수 있는 단계, 은혜받는 단계입니다 셋째, 허리에 오를 정도면 이제 겸손히 섬기는 단계인데 넷째 단계니까 헤엄할 물, 깊은 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허리에 차서도 그 물속에 내 발로 서 있잖아요 어, 그게 뭔가? 아직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들 예, 그렇게 서 있어서 되겠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서서 허리 좀 타는데 걸어가는게 낫겠어요? 헤엄증이 낫겠어요? 헤엄증이 낫겠죠? 헤엄친 단계는 내가 성령 조그만한단계예요 헤엄을 치려면요. 일단 발이 땅에 떠야 되겠죠? 발이 땅에 뜬다는 것은 세상을 초월한 거예요. 물질을 초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에 몸에 맡기면 뜨거든요 그런데 물이 무서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뜰 건데 자기가 막 허버덕거리고 무서워 갖고 막 물을 먹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수영할 줄 알면 그 물의 법칙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아시고 내 인생을 맡길 때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대요 에데믹 2장 23번에 말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버려서 되겠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물을 젖주고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 팠다는건뭘 의미한가? 내 인간의 수단, 방법, 개, 방법으로 어, 사는 거. 그런데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 이 샘물이 하나 있으면 땅속에서 물이 새로 솟아나기만 하면요. 어, 좀 지내면 물이 잠잠해지고 생수가 흘러나요. 근데 샘 구멍이 없는 것은 그건 시골에 둔벙 그냥 그대로 썩고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생수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를 언제 맛볼까요? 예수님 만날 때 언제 만납니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은 가운데서 성령의 생수가 넘친 복,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생수로 이 시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생수의 맛을 보면 항상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의와 평 희락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이 앉지 아니하고 피하고 오오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한 산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가 시내가의 겨진나무가 시월조차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 어디가 시내가까? 성령의 생수가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생수가 있고, 신의 가가 되고, 이곳대 강단의 말씀이 생수가 되고, 은혜의 강이되기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심겨진 나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여기서 하나 만나시고, 여기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물통에서세 가지 말씀인데, 첫째로, 자, 헤엄치는 물의 단계는 뭔가 성령 충만한 단계인데, 이 헤엄친 단계에 물, 이 정도 수준을 내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충만을 다 원하시죠? 근데 성령충만을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충만이 올까요? 이것은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을 원하시고 예탁에 갈망한다 심히 원한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원한다 이말이야요 성령을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심히 예탁하고 자꾸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돈입니까? 그 생각이었다면 그 유인도 어떠한지, 그 사람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못 봐도 성령을 사모한다. 은혜를 삼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 능력이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데, 사모한 용을 만족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할 때에 은혜 주지 않겠어요? 어? 그래서 뭐라 한가, 거루한 것을 계획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 줬습니까? 여러분을 인정해 주고, 가치를 알아준 사람, 그 사람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고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 하나님의 복줘서 은사 능력 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 하나님의 좋아지셔야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에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외로움을 느끼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입장에서 말하기를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자, 줄인 자, 가난한 자. 심리 가난한 자 은혜로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내가 무엇을 구경할까 무슨 것을 그냥 들어볼까 이런 마음은 아무것도 보고 들을 거 없어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성경 어떻게 해석한가 어떻게 설교한가 그 지식만을 구할 때에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도 성령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할때 간절히 사모할 때이 시간 은혜 줄줄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그리스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갈증이 있어요 이생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의인의 심령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목마른 심령 그곳에 하나님 은혜 줄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모하기 위해서 때로는 외로운 고통도 주지만 내면에는 내 아픔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원하죠 나맞지 말아 내가 은사 능력이 충만해 아, 난 은혜 충만해 받았어 이런 사람의 배부른 사람에게 뭘그 안에 들어갈 거 있겠습니까? 비워야죠 그 뭡니까? 자기 자신의 불만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오디아교 현대교회 모습인데 그가 뭐라겠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부족이 없다고, 부이 없다면 그것이 네가 문제라는 거요. 영적으로 볼 때는 뭘 한가? 바로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가 눈먼 것도 알지 못하도다 벌거 벗은 것도 영적으로 벌거 벗었는데도 애복이없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신과 유기 그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는 많은 성들이 교회 안 했지만 쭉쟁이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정말 깊이 배할 때 나는 추합니다. 연약합니다. 악합니다. 죄입니다. 하나의 은혜 아니고 살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알게 한 것도 성령의 빛이 비쳐야 이곳에 여러분 햇빛이 들어면 오 여기 먼지가 보입니다. 지금 먼지 안보이죠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보세요 연약, 내가 얼마나 추한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춰준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안다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패도 주시고 넘어짐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고. 절박하게 느낄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은혜감에서이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겐 또더큰 장벽, 더큰 어려움, 절벽을 또 하나가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해답은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네 자신을 더 비워라. 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더 간절히 주님만 붙잡으면 그만큼 그 문제만큼 그 해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줄수 있습니다. 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간절히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한 자를 채우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첫 관문, 여리고성, 철옹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 조그만성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뭘 얘기입니까? 이것은 바로... 현재 내가 아 열이 오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야. 그 교만해가지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 싸울 때 아이성 싸울 때 다시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랫까지 십자가의 승리가 날마다 내 속에서 있어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현재 어떤 시험 어려움 과거에 내가 이겼던 것 과거의 은혜 기억으로는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시간에 날마다 성령 은혜를 강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갈망하게 되어요. 첫 승리의 그 경험이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과거의 승리는 절대로 오늘의 능력이 될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사람은 오늘 은혜 주시고 또 주시고 나 은혜 받았을 가 아니고 그 시간 그 문제에 또다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실력을 하겠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오늘 또 사무하고 줄인 영혼 빈 마음에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사 제자 중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딱한 사정으로 부르짖습니다. 선지자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인데 제 주가 두 아들을 데려가려 갑니다. 종으로 끌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믿고 사는데 두 아들이 바로 종으로 팔려간 그 절박한 그 여인의 심정을 아시려니까 그때 뭐라 합니까? 조금 기다려.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방 많습니다. 네게 있는 그 뭐냐? 딱 그곳 하시더라고요. 기름 한병 있습니다. 그래? 너 이웃에게 그릇을 빌고, 빈 그릇을 조금 빌면 많이 빌려라고 했어요. 그냥,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빈 그릇, 내 자신을 많이 비울수록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세요. 더 비우세요. 더 비우세요. 많이 비우세요. 하나님 내 마음 비웁니다. 비웁니다. 비, 근데 비워진 자세요. 어떻게 비운지 아세요? 내 맘에 아픔과 슬픔에 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그때 절박할 때에 약할 때 강함이라 그때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때로는 슬픔과 고통에 눈물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84편 5절에 말하기를 눈물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여러분 인생에 눈물골짜기 있요 아픔에 슬픔에 질병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계 관 슬픔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눈물 골짜를 통행할 때, 무엇이 왔습니까? 돈덩어리 왔습니까? 세미, 은택의 세미, 이름비가, 성의 단비가 하나의 방법은 그 아픔의 슬픔의 눈물 골짜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만들고, 그대의 은택의 세미 터진 성의 생수를 준이 법칙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숨이 있습니다. 눈물이 아프며 골짜기가 있어요. 이럴 때은혜 주신다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모르는 슬픔이 있는 분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남편에게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말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알려? 아무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슬픔 있고 눈물 있고 고통 있고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절박한 심정에 쫓길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저도 눈물 골장기를 통행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여기 지금 예배드린 장소가 일곱 번째라고말 알겠잖아요. 여러 가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만나 주셨고 그 때마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사모의 어머니 한나의 아픔 아십니까? 그래서 성태치 못하니까 장각식골 분인나를 봤습니다. 분인나가 배가 올라오니까 교만해갖고, 한나 앞에서 배부르고 다니면서 야고릅니다. 그 때에 분인나는너 때문에 막 그리고 싸웠으면 한나는 사무엘 아들 얻을 수 없었어요. 그 때에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 아들 주시면 내가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입술만 동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엘리사 선자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시지합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 문을 닫으세요 사람한테 보일 거고요 조용히 은밀하 만나세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못 봐도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사람 타다하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 그, 그 골방 안에는 기름만 있고 아들만 있고 바로 본인만 있어요. 기름 성령만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 만나 주시게 돼서 계속 기름 붓고, 기름 붓고 부을 대로 계속 기름이 계속 나오는 성령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자, 기름이 그릇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여기서 기름이 먼저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릇이 없나이다. 그릇이 부족했어요. 오늘 또내 마음을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더 많이 비운 만큼 무궁무진한 성령의 은혜는 우리 심령에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 성숙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간절히 영적인 성숙이란 것은 성장한 것은 내 속에 육성 그것을 버리고 바로 죄악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운 만큼.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군지 자기 소유를 버리자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좀 버리세요 제자 되기 위해서 끈을건 끊고 버릴 건좀 버려보세요 중국에 성교의 바람을 강력히 일으킨 존성이라는 분 계신데 그분이 미국 유니언 신학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나 기고 만자고 즐겁고 재밌어 갖고 촥통하게 이제 박사학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중국 성교를 촥 오는데 꿈에 자기가 관 속에 갇혀 가지고 박사기 가운 입고 죽어 있는데 그 학이 박사기 쯤 가슴에 딱품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보다 하기를 더 좋아하구나.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 박사의 가운을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그하기증을 전부 찢어버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그때 성령의 불이 떠지고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외치는 곳에 중국의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너는 이 지구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 듣고 그는 영혼만 위해서 간절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내가 정말 내 자신에 믿고 의지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다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비우고 비우고 하나님만의 가슴 가득 채우고 세상 끊어보고 버린 만큼 하나님의 실한 거 버리고 끊고 하나님만 간절히 갈망할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헤엄칠 만한 물은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에 삶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중계 유명한 이 워치머니 목사님이 양자강을 배를 타고 수 올라가는데 큰 바위 덩어리에 막고 있어요.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그 바위를 치워 주거나 물이 불어서 그 위에 지나가게 해 주거나 물을 불어 주세요. 그래서 그 바위가 쏙 들어가고 물을 불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깨어나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물이 불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구나. 인생의 방향 바위등을 얻겠습니까? 강바닥에 바위등 하나 치운다고 해서 그 다음 먹겠습니까? 내가 충만하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울 일만 있을 거예요. 내가 충만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하다한제 허물이 두어 덮느니라. 성령 충만, 성령이라 하면 문제 되결 되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아는 거예요 헤엄칠 물이 됐다 이 말은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이 사람의 수성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행하는 모든 것은 한나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도요 금이나 아니라 보석으로 집을 지으세요 나무나 분화 집을 지으면 공력 시험할 때다 타버리게 되는데 인생은 나무풀 같아요. 인본지, 금은 금 하나님의 영광, 은은 예수의 속죄, 보석은 성령의 역사인데, 생각해보니까요. 금은 보석은 땅 속에 나왔더라고요. 나무풀, 지푸라기, 인본지, 사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내 가슴 중심 보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보시고, 내 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채워서 속사람에 강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 잠깐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 보셔요. 누가 주님을 듣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가 믿음을 살고 있는가? 누가 하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공주의 결과에 따이다 보니까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본주의 그러나 불로 타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곰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 자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찍어보 면알아요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진짜 꽃 생화는 벌이 나비가 달아와요 향기가 있으니까 조화는 절대로 벌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화는 자기 자신을 줄 것이 있고요 빼앗기 것이 있고요 나눠줄 것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모조품이 아름답습니다 그것 얼마나 외모에 치중한지 얼마나 많이 뜯어고치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진실한가?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줄 것이 없어요. 다 죽어 있는 생명이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은혜로 내 가슴을 가득 채워보세요. 내가 주님 덕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가 고 기쁨이 있고, 기쁨 있고 행복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주님 은혜고. 내가 기동을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충만하니까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그 기쁨을 전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성기게돼 있고 사랑하는 것이 기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뻐요. 말씀 사지 않는 것이 괴로워야 돼요. 말씀 사는 것이 부담입니까? 주님 사랑 말씀대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해요. 즐거워요. 오히려 행복해요. 말씀 사지 않는 것이 괴로워야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 보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는 것을 주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본질이좀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유익을 구하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이기주의 나의 유익 인간은 나보다 다 본성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바꿔져야 됩니까? 내 자신이 이제는 주님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못 받게 주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기주의 인생이 아니고 남을 성기고 남을 사랑하고 저 사람 아픔이 눈물이 어쩔까 슬픔이 어쩔까 그 눈에 보여야 돼요 남의 아픔 슬픈 눈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으로 섬기 수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생겨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못 봐서 성령 충만을 삼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 마음이고 내 전체 내 마음 속으로 예수님을 가득 채우세요. 예수님을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사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층 층에 올라가자 신부 휴거 될자 간단해요. 지금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난 신부로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는 것이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성령의 은혜가 운데 있으면 당연히 두려울 것 없어요. 주님 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